지금까지 받으셨던 출연료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금 떼고 2억 8천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2억 8천만 원입니다. 2억 8천. 세금 떼고 2억 8천. 몰드스타. 오.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다면서요? 못생겼다. 당신들이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이 뭘까요? 열정. 열정. 달의 몰락, 미인, 나쁜 남자, 스윙 베이비. 뭐, 당신들이 부르면 뭔가 다르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세요? 저희는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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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입니다. 네, 늘 유쾌한 울랄라 세션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저는 울랄라 세션의 리더 임윤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데 다소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일단 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꿈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성공 명예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언제나 괴롭힘을 당했고 심부름을 하고 장래희망이 고고학자였던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때쯤 맞물려서 듀스라는 그룹을 보게 되고 제 인생의 꿈은 바뀌게 됩니다. 엄청난 비만화였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줄넘기 3,000개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면서 살을 빼기 시작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인생의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없던 용기가 생기고 어느새 고고학자가 아닌 댄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저희는 양천구라는 곳에 살았는데 저희 멤버 승일이는 옆 학교에 다니던 한 학급 밑에 후배였고 춤을 추던 저한테 배우던 동생을 보고 저희 팀에 들어오게 됐어요. 17년 전이죠. 고등학교 때. 승일이와 그때부터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무언가를 이루자고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승일이가 제가 좋았고 제가 승일이가 좋았고 또 다른 멤버들이 좋아서 10여 명이 모아서 팀을 이뤘습니다. 돈을 벌 수도 없었지만은 그냥 좋아서 막연히 연습을 했어요. 매일 밤을 샜던 것 같아요, 승일이하고. 거의 뭐 많은 대화는 없었는데 언제나 춤 얘기. 그러면서 농담스레 기타를 치고 음악은 장난스레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 팀이 비보이 프로댄스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비보이 팀이 되고 점점 일이 많아지고 그때쯤부터 승일이가 많이 힘들었어요. 얘기해도 돼? 승일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모자란. 왜냐면 저 친구 동갑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친구들이 많았어요. 춤으로는. 저희 팀은 비보이 댄스 팀인데 저 친구한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넌 춤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빠져라. 형 1년간 배우고 오겠습니다. 프로 댄스 팀을 들어갔어요. 다른. 저희 팀은 비보이 댄스 팀인데 재즈 댄스를 배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일이는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되고 갔다 나온 다음에 삼국지라는 사무실을 차리게 됩니다. 뭘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말아먹고 돌아와서 그 재즈댄스를 가지고 다시 받아달라 그럽니다. 이미 저희 팀은 세계대회를 하고 있는 비보이 팀인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승일이라는 사람이 그냥 좋았어요. 언제나 내 옆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방에 인형이 있는데 굳이 털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요. 근데 걔는 거기 있어야 돼요. 그 승일이네 집도 이사를 안 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책상 위에 부활절 계란이 그대로 있어요.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승일이가 노래를 하자 그래요, 저희한테. 저희 사무실이 여기 바로 여의도 건너편에 있었어요. 8층에. 잘 굴러가고 있었고 돈도 잘 벌고 있었고.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춤이 좀 딜레마가 올 때였는데 형 노래하죠. 그래 모든 걸 처분하고 팀 멤버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차를 처분하고 둘이 48만 원을 갖고 다시 시작을 해요. 미사리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한 달에 세 군데 업소를 하는데 90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왔던 멤버가 자꾸 빠지고 그러다가 소개를 받게 된 게 명운이에요.